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도 반드시 나오고요. 우리 중개실무에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민법에서는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현업에 나가면 가장 많이 거래 중개를 하는 게 주택임대차 중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이 주택인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주거용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고요. 무허가 미등기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요. 외국인도 미등기 전세인 경우도 우리 흔히 동네말로 전세라고 하지만 이거는 물권적 전세가 아니라 채권적 전세죠. 즉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그리고 원래 법인은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LH 그 다음에 SH, IH, GH 이런 게 있죠. 경기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 SH, 서울도시공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적용되고요. 중소기업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기업 적용 안 되고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최단기 존속기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주택은 2년이죠. 상가는 1년이고요. 농지는 3년입니다. 원칙. 예외 농지 비닐하우스를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는 5년이죠.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위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유리한 건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인데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주인은 반드시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4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4개월 동안. 1년 전에 아직 계약기간 1년 남았는데 세입자한테 이제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고 말한 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됩니다. 즉 세입자는 1년 전에 이제 계약기간 끝나면 더 이상 연장 안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통지해도 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 주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옛날에 1개월이었는데 2개월로 개정됐습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면 2년이 더 연장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이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에는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한 번이라도 한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연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기의 차임액이 연체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기의 차임액이란 두달 월세액입니다. 한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 연체돼야 되고요. 따라서 100만 원 중에 이번 달에는 돈이 없어서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100만 원중 절반은 받았기 때문에. 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 연장돼도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3개월 지나면 주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면 또 2년을 더 보장해 줘야 한다 했죠. 세입자는 2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 이렇게 되면서 역전세라는 것은 뭡니까? 2년 전에 들어올 때 보증금보다 지금 2년 후가 더 금액이 떨어진 경우를 말하죠. 2년 전에 2억에 계약했는데 지금 전세가 1억 5천밖에 안 되면 주인이 5천만 원 돈 구해가지고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들은 전부 다 나가겠다고 해지 통고를 해서 이게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그 돈 받아가지고 더 싼데 전세 갈 수 있으니까 나간다고 하겠죠. 이게 역전세는 생각 못하고 옛날에 무조건 오르는 경우만 생각했는데 역전세나 또는 깡통전세 오히려 2년 전보다 시세가 처음에 계약할 때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인은 이제 곤란하죠. 이게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돈을 더 보태서 내줘야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먼저 계약갱신요구에서 2년 더 살겠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아무 말 안 하면 둘 다 세입자 주인 둘 다 아무 말 안 하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고요. 그러면 자동 연장되면 처음에 2년 했고요. 자동 연장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돼서 2개월 더 살 수 있고요. 따라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기한 끝나기 이때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세입자는 2년 계약했지만 원칙적으로 6년 살 수 있죠. 왜? 2년 자동 연장됐고요. 자동 연장되고 나서 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그때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면 또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이라면 반드시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해서 5% 올려주고 살 거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으면 자동 연장 내버리면 2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6년간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또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겠죠. 올라가면 안 나간다고 할 것이고요. 역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한 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한 경우 그 다음에 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즉 이사비 뉴스에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사비 2천만 원 주고 합의를 했다. 예, 그렇게 합의했으면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될 점, 즉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주인하고 합의하고 1천만 원 이사비 주면 나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그건 효력이 있고 나가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입자가 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만약에 몰래 다른 세입자한테 세를 줬다면 불법 전대를 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세입자가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네 번 나오는데요. 민법에서 착오로 법률행위 취소할 경우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역시 세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그래서 네 번 나옵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냥 고의과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도 공인중개사법상은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철거 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후에 다시 건물 지을 거니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1년 6개월만 살 거면 계약하자 이렇게 미리 정했다면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사고, 이게 좀 문제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무슨 법에 있는지 이런 근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광역영비법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되는데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부모님이 살아야 된다, 자녀가 살아야 된다는 가능한데 배우자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건 안 됩니다. 직계, 존비속입니다.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한다. 즉 쉽게 말하면 주인이 살아야 되니까 2년 더 연장 못 해주겠다,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 살 거니까 나가라고 거짓말 시켜놓고 다른 데 세를 놨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액은 3개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3개월분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차액 2년분. 차액 2년분이란 뭐냐면 기존 세입자한테 받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산월차임이라는 건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보증금 1억, 월세 50만원, 만약 이렇게 세를 살고 있었다면 이건 환산월차임은 얼마냐면, 환산월차임은 만약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준금리 더하기 2.5%죠? 기준금리 더하기 2.5%가 아니고 2%죠. 2%. 기준금리 더하기 2%. 그래서 기준금리를 가령 4%라고 가정하면 기준금리는 얼마인지 줍니다. 그럼 1억에 6%란 이야기입니다. 1억에 곱하기 6%를 하면은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고요. 6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에 기준금리를 단 4%라고 가정한 겁니다. 기준금리 4%라고 가정하면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환산월차임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그래서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 받다가 세입자 내보내고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집값도 안 올라가고 전세 보증금도 안 올라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1억에 50만 원에 세를 준 경우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얼마를 하냐고요? 그대로 줬다 하더라도 환산을 차임이 100만 원이니까 3개월분이니까 300만 원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큰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를 주고 있다가 이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 만약에 2억, 보증금 2억에 월세를 100만 원 받는 걸로,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두 배로 더 받는 걸로 만약에 이렇게 세를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1억을 월세로 환산하면 50만 원 있잖아요. 2억을 월세로 환산하면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월세 또 100만 원 하면 환산보증금은 얼마입니까? 두 개 합하면 환산보증금은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 환산 보증금이 아니고 환산 월세는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기존에 있던 환산 월세는 100만 원인데 두 배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 차액 2년분이니까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고 실제 손해 입은액 중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부총리도 2천만 원 손해배상을 해주고 2천만 원 주고 합의를 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셋 중에 큰 금액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보증금은 법정한도 범위 내에서 정감할 수 있는데 감액은 상한선 없고요. 정액은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이게 소위 전월, 그래서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바로 이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신고제, 이걸 소위 주택임대차 3법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올리는 거는 5%밖에 못 올리고 깎는 거는 상한선이 없다. 그러나 정액이나 감액은 모두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정액해달라, 감액해달라고 청구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하면 주인의 경우 정액청구소송을, 세입자의 경우 감액청구소송을 통해서 판결로 확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인이 5% 올려달라면 거의 다 응할 수밖에 없고요. 세입자가 깎아달라고 하면 주인이 거의 응해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과 마찬가지로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해지 불가능입니다. 상가는 예를 들면 4년 계약을 했다가 갱신 요구를 하면 4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4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되든 또는 묵시적 갱신이 되든 전부 다 중간에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 역전세가 되면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2년 더 산다고 해놓고는 나가겠다, 빨리 돈 내달라 해가지고 3개월 안에 안 내주면 연체해제까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돈이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전세 보증금이 내려가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되면 예를 들면 4년 더 장사하겠다 했으면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4년간 월세를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해지가 가능하고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없다가 생긴 제도입니다. 2021년도에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있어도 전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동력을 상실해서 지금은 그런 말들은 없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이게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이게 대항력이라는 게 물권적 효력이죠. 대항력을 갖추면 다른 세입자는 다른 주인에게도, 집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명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을 팔아먹어버리면 새 주인이 와서 기존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면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은 살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 이사죠. 이사하고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말로는 주민등록, 이사를 다른 말로는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바뀐 주인도 새 주인이 내줘야 될 보증금을 바뀐 주인이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역으로 지금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죠. 전세 사기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신축 빌라를 매매가가 2억인 것을 세입자에게 2억 2천 전세라고 해서 시세를 잘 모르니까
전세를 주면은 매매가보다 오히려 2천만 원 남았죠. 그 2천만 원 남는 거 가지고 뭐 모집책들에게 MGM 형태로 나눠 갖는 거, 이런 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가 들어오자마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명의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매수인은 오히려 돈 2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명의를 넘겨받았습니다. 내줄 능력이 없죠. 세입자가 기존 주인한테 전화하니까 저 팔았는데요. 새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새 주인 전화하니까 저 돈 없는데요.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내줄게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들어올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 보니까 못 내주고. 그래서 그게 흔히 지금 전세 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뀐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항력은 경매에서는 경락, 낙찰되면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고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판례에 의하면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도 먼저 있는 세입자만, 선순위인 경우만 대항력이 인정되고 후순위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경매로 낙찰되면 세입자는 방 빼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등기부가 깨끗할 때 최선순위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공증인 사무소, 등기소, 등기과,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후순위보다는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최고 먼저 받는 대신에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최우선 면제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